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금혜승입니다. 저는 항상 악보를 가지고 악보에 익숙하고 또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이게 악보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상상하게 돼요. 선생님 음악을 그렇게 상상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잘 쓰시는 기법이 연속해서 누르는 그 레피테이션 기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길이를 한요 정도 지속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그 연타 레피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나는 특징적인 테크닉은 교차하는 하음, 양손을 교차하는 하음을 오랫동안 연주하는 그런 패시지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악보로 만약에 쓰여졌으면 어떻게 표현됐을지 상상이 되니까, 자동으로 상상이 되니까 저 곡을 내가 만약에 친다면, 악보 다 그려져서 친다 그러면은 칠수 있을까? 잘칠수 있을까가 아니고 칠수 있을까? 읽을 수 있을까? 독보를 할수 있을까? 이걸 외워야 될 텐데 이 불규칙한 어떤 나열을 내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외워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것을 마음대로 짚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짜임을 가지고 짚으시는 거거든요. 일단 곡이란 것이 곡답게 들리려면 짜임새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곡 안에 있는 논리가 우리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작품을 치게 되니까 자동으로 제피 안에는 그 논리를 알아보는, 느끼는 감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리적이고 정말 짜임새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곡들을 다루는데, 그런 저한테 그 선생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그 곡들이 논리적으로 다가왔다는 거, 이건 굉장한 사실이 아닌가. 박찬 선생님 연주는 아마 낯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어떤 음향과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전통적으로 피아노란 악기를 누른다는 것에서 많이 벗어난, 피아노의 다리, 피아노의 현, 피아노의 뚜껑, 피아노의 건반, 이 모든 것이 연주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 그 낯선 음향이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음악회로 오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요. 특히 피아니스트들, 저 같은 피아니스트들, 클래식 하시는 분, 재즈 하시는 분, 모든 여태까지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을 한번 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던 대로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고, 또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전 들으러 갈 거고, 그 공간에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나누어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